오늘은 살포대를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보통 살포대를 풀때 가위나 칼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살포대를 사면은 전면이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좀 여러 갈래가 되어 있죠. 보통 여기에다가 살포대 푸는 곳이라고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료부대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살포대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쉽게 푸느냐? 정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 선보다 단순하게 되어 있는 선이 한 줄로 되어 있는 선 이쪽이 정면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우측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예. 이것을 끝을 잡아다니면 됩니다. 이걸 잡아다니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것을 살짝 잡아서 빼주면 쉽게 빠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살살살 이렇게 하면 쉽게 풀 수가 있죠. 굳이 칼이나 가위 같은 걸 찾지 않더라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 찾는 것이 문제지, 이것을 올리려면 간단합니다. 오늘은 살포대 푸는 방법에 대해서 짧지만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원리를 알으면 누구나 쉽게 풀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